자, 오늘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사실 지금은 순천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고인돌은 고창이 유명하지만 사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하는 곳은 순천 고인돌 공원입니다. 전남 지역의 고인돌과 선사시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약수합니다. 1,000원. 당연히 저러면 안 됩니다. 아시죠? 수몰 위기에 처해 있던 유적들을 한 곳에 옮겨 복원해 놓은 곳입니다. 이것은 황해도에 있는 탁자식 고인돌 모형입니다. 출입문처럼 이용되고 있네요. 답사를 다니다 보면 수몰된 곳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저기 고인돌이 흩어져 있습니다. 순천 조례동 해룡면 복성리 출신이랍니다. 화순 출신도 있네요. 사실 팻말이 없으면 다 그냥 바위처럼 보입니다. 전시관도 있습니다. 옛날 토기와 칼, 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봐도 아름다워 보이는 옥 가공품이네요. 이쪽은 황해도 관산리에 있는 고인돌 모형입니다. 이 모든 걸 밝혀낸 전문가분들이 노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비록 콘크리트로 짓지 않았어도 집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움집 모형입니다. 토기를 구웠던 흔적 때문인지 색깔이 거무스름한 것 같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이 모형입니다. 나중에 실물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하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부근에 있는 송광사로 향하겠습니다. 승보 종찰 송광사 불일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송광사는 선종의 맥을 계승해 왔다고 하여 승보 사찰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찰답게 진입로가 널찍합니다. 천천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입장료는 현재 2,000원입니다. 청량각입니다. 널찍한 길이긴 하지만 일반 차량은 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200년 뒤에는 문화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송광사의 유명한 국보들은 여러 사정상 4월 초파일에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쪽은 아마 약 100년 정도? 도착했습니다. 조계산 대승 선종 송광사 승보 종찰 조계 총리 스님들이 학습 공간인 침계루입니다. 사천왕문을 지나갑니다. 앞에는 불전 사물이 있는 종고루입니다. 대웅보전입니다. 지장전입니다. 이곳에서는 49제 등을 지내고 있습니다. 응향각, 법당 관리 스님이 거처라고 합니다. 이쪽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승보전, 원래 대웅전으로 쓰던 건물이라고 하네요. 4천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밥을 담아두었다는 비사리구시입니다. 이곳은 관음전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국보제 56호 국사전입니다. 아래에 있는 성보박물관 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해우소 건물입니다. 성보박물관입니다. 2017년에 새로 개관한 듯 합니다. 보물제 572호 수선사 형지기
이쪽은 기와 부품인 암막쇠입니다. 송광사 외 팔경시 조계산 송광사 사고 산림부 이쪽은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오래된 소방차네요. 고봉국사 주자원불 전남 유형문화재 제28호 송광사 경패 봉우재 175호 묘법 연화경 언해와 5대 진원집 언해 금강 반야 바람일경 대방 광불 화엄경 소 목판 인천안목 목판 이쪽은 사천왕상 복장 유물입니다. 파란색이 지국천왕, 노란색이 광목천왕, 빨간색이 증장천왕, 그리고 검은색이 다문천왕입니다. 묘법 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삼현원 찬과문 대반 열반경소 보무제 95 대승 아비달마 잡집논소 보무제 205호 유마힐 소설경입니다. 이쪽은 영산전 석가모니 후불탱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마지막 장소로 이동합니다. 지금 서둘러 가는 곳은 벌교에 있는 홍교입니다. 홍교란 무지개 다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물제 30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정래 작가의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읽어보긴 했는데 내용 기억은 잘 안 나네요. 그래도 현장에 방문해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설 속에 등장하는 보성여관으로 가보겠습니다. 1935년에 지어진 목조 건물로 당시 벌교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안에는 숙박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